샷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근의 뱅크샷. 3뱅크인데 조금 속도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이닝의 아쉬움을 바로 뱅크샷으로 지워내고 있는 김재근. 깔끔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 해결을 해줬는데, 지금 노란 공을 이용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간 공 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자, 네. 뱅크샷의 공략이죠. 오, 휘어지면서.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연속 뱅크샷 성공, 김재근. 아, 아래쪽 좁은 틈이 있었네요. 네.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당점을 상단 당점으로 가볍게 밀어줬죠. 네. 3쿠션 이후에 노란 공 쪽으로 휘어지는 아주 이쁜 각도로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인데요. 자, 회전량 남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장타 만들어내고 있는 김재근. 김재근 선수는 오늘 박주선 선수를 확실하게 뭔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이 좀 네. 일찌감치 나와줘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득점들이 상당히 좋은 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는 괜찮은 배치죠. 이번엔 섬세하게. 두꺼운 두께로 가볍게.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6점을 몰아치고 있는 김재근. 스코어는 6대 1. 네, 김재근 선수의 가족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고요. 일찌감치 응원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에는 비껴치기로.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을 시켰죠. 네, 이번에도 맞춰냅니다. 2이닝 만에 지금 7득점이고요. 네. 김재근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 달라진 모습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집중력이 발휘가 될때 상당히 다득점으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김재근 선수 상대하기 상당히 껄끄러워졌죠. 네. 아, 네. 이번에도 맞춰냅니다. 스코어는 8대 1. 7점을 앞서 나가고 있는 김재근이고요. 자신감이 지금 잘 드러나는 득점들이죠. 네. 지금도 이제 이런 배치에서 연결이 조금 더 손쉽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빨간 공의 위치가 함정이 있어요. 빠져나갈 틈이 있기 때문에 3쿠션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4쿠션이냐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죠. 네, 4쿠션으로. 진행이 자, 되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9대 1. 사실 이번 대회에서 퍼펙트 큐를 달성했던 김재근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타가 나오니까 또한번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다음 공 배치도 나와 있죠. 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빨간 공이 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약간 적어졌습니다. 네, 회전량을 살려주는 뒤돌리기 공략. 네. 이번에도 만들어내는 김재근입니다. 순식간에 10점. 네. 박주선 선수 단한 차례 지금 실수가 있었는데 네. 그 실수를 받아서 지금 10점을 만들어냈어요. 한 점을 먼저 만들어낸 건 박주선이었는데, 바로 2이닝에
열점을 몰아치고 있는 김재근입니다. 스핀을 조금 살려주는 시도죠. 네. 빠질 틈이 없습니다. 어느덧 스코어는 11대 1.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재근인데요. 아직 경기 초반이고, 사실 응원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김재근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도하면서 뭐 네. 경기를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또이 분위기를 다음 세트로 이어가면 훨씬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재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이고 있고, 네. 자, 오늘 이 정도라면 이제 유지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자, 지금은, 빨간 공이나 노란 공이나, 먼저 공략하기 조금 쉽지 않은 위치에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지금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 자,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하게. 와,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입니다. 연속 12득점. 오,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진행을 시켰는데,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아, 정말 강한 힘으로. 빨간 공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내 공이 지나갔어요. 네. 김재근 선수 무섭네요. 기세가 대단하고요. 기회를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김재근. 이번엔 옆돌리기. 자, 5 쿠션인데, 돌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이제 세트 마무리까지 단두 점. 자,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퍼펙트 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13점. 노려볼 만하죠. 그렇죠. 다음 공 배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여러가지 공략 방법이 있는데, 자,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가볍게 커트해주면서, 진행 방향. 네, 좋습니다. 완벽하네요. 2이닝 만에 14득점을 몰아쳤고요. 이제는 마지막 한점 남아 있습니다. 김재근의 셋 포인트. 자, 김재근 선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자, 김재근 선수가 이렇게 득점이 잘 되는 상황에서 좀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한 템포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빠르게 엎드렸습니다. 침착함이 자, 필요한. 두께 맞췄나요? 네, 네. 좋습니다. 와, 김재근 와. 선수, 이렇게 한 대회에서 퍼펙트 큐두번 달성.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뭐 대기록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 와, 정말 대단한 기록, 대단한 기세까지 1세트에서 막힘없이 보여줬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뱅크샷 두 개가 있긴 했지만, 네. 모두 이제 포지션 플레이 연결을 하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